프레스티지 펌제 세 종류 하고요. 또 여기 보시면 복코 클리닉 있죠. 연화도 굉장히 쉽고요. 또 클리닉 하기도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원장님들께서 펌을 하셨을 때 단축할 수 있다. 네, 자 프레스티지 연화 펌제를 한번 소개해 볼게요. 1번은 강곱슬용이고요. 2번은 건강모형이에요. 5번 있죠? 5번은 멀티펌제예요. 멀티펌이면서 직펌제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원장님들이 일반 펌도 하셔도 되고 네, 직펌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손상이 있다 싶으면 저희 여기 보시면 2번하고 3번 있죠? 이 친구들을 한 펌프씩만 넣어서 해서 직펌을 하시면 돼요. 또 우리 연화펌을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샴푸로 샴푸를 하세요. 모발 진단에 있어서 먼저 가장 중요한 거는 샴푸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더 내가 그곳에 있는 DCO나 여러 가지를 제거하고 보겠다 하시면 우리 피카에 있는 아쿠아 프로틴 A로 샴푸를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원장님 샵에 있는 일반 샴푸를 쓰셔도 무관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모발 진단을 했을 때 건강하거나 또 아니면 곱슬이 있다 하실 때 이렇게 1번, 2번을 원장님들이 택하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우리 클리닉, 복코 클리닉에 있어서 2번하고 3번 있죠? 네, 2번하고 3번을 한 펌프나 두 펌프씩 넣어서 믹스를 해서 모발의 전체에 도포를 하시면 됩니다. 도포하시고 나서 비닐캡을 씌우지 마세요. 열처리도 하지 마세요. 그냥 자연 방치로 10분에서 15분을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화 테스트를 하시고요. 만약에 약간 살짝 조금 더 연화를 봤으면 좋겠다 하면 한 5분 정도만 더 자연 방치하세요. 그러고 나서 깨끗하게 물로 헹궈주시면 돼요. 네, 깨끗하게 헹궈주시고 나오셔서 수분 조절하시고 와인딩 하시면 돼요. 수분 조절하신 다음에 와인딩을 하셔도 되고 매직으로 프레스 작업을 하셔도 되는데 이때 수분 조절을 한다 하시면 물로 수분 조절을 하시는 게 아니라 1번 이 친구가 굉장히 수분 조절하는데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예, 윤기도 많이 내주고 컬력이 강화된다 그럴까요? 컬력을 아주 강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예쁘게 아름답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분 조절은 1번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중화하시면 되는데요. 중화는 저희가 총타임 6분을 봐요. 그러니까 3분 3분에서 2번으로 해서 나눠주시고요. 그 다음에 물로 깨끗이 헹구고 너무너무 쉽죠. 네, 이번에 굉장히 저희 피카에서 많이 신경 써서 또 원장님들한테 이렇게 또 좋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고객님 머리를 보시면 롱머리죠. 원랭스로 해서 일자 단발로 해서 C컬펌을 하실 거예요. 커트를 했어요. 새로 나온 글래머 프레스티지 연합 펌제예요. 여기 보시면 1번이라 해서 강곱슬 펌제인데 이 친구로 해서 한번 오늘은 제가 C컬펌을 한번 해볼게요. 볼륨 매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약간만 강하게 들어가게 할 거예요. 그래서 프레스티지 강곱슬 펌제를 가지고 할 거예요. 여기 보면 프레스티지 케라틴이라고 있어요. 이 친구를 두 펌프,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크리스탈 핫 오일 있어요. 두 펌프를 넣어서 저는 바로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자, 모발은 젖어있는 상태에서 도포할 거예요. 피카의 장점은 뭐라고 했어요? 네, 전처리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충분히 도포할 거예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도포하시고요. 보통은 제가 15분 그냥 자연 방치할 거예요. 15분, 그러니까 랩핑도 안 하고 그냥 자연 방치 15분을 할 건데 모발에 따라서 한 5분 정도 더 둘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총 타임을 15분에서 20분 방치하시고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프레스. 네, 자 지금 연하고 나와서 수분 조절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봐도 이렇게 굉장히 반짝반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한번 또 프레스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수분 조절해서 제가 지금 와인딩 프레스 작업을 할 건데 자 전으로 한번 제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쭉 이렇게. 네, 지금 저온으로 한번 해줬는데도 예, 프레스티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볼륨 매직기로 한번 또 이렇게 해서 쭉 당겨 볼게요. 네. 자, 한번 더 쭉 이렇게 한번 결과치를 보면 굉장히 반짝거리죠.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연화도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좋습니다. 네, 두 번째, 오른쪽에 두 번째 판넬도요. 자, 여기 보시면 1번. 여기 보이시죠? 케라틴 1번. 이 친구를 제가 분사를 할게요. 이렇게 컬 강화력이 강화제예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이렇게 웨이브를 만드실 때이 친구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2mm. 짜잔. 굉장히 길죠? 이 친구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두 번째. 계속 끝까지 수분 조절을 하세요. 그다음에 자, 여기서 한 바퀴에서 한 바퀴 반 정도만 저희가 와인딩 들어가시면 돼요. 자,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한뜸 정도만 수분이니까 이 부분이 건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릴렉스하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래서 네. 자, 우리가 볼륨 매직기 가지고 하시면 무리가 좀 있어요, 손목에. 하지만 우리 피카이 롱 아이롱을 가지고 이렇게 와인딩 하시면 네, 그냥 가볍게 저희가 와인딩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좌측에 두 번째 판넬입니다. 컬 강화제 1번을 분사할게요. 네, 이렇게. 물론 수분을 조절하는 거에 있어서 물로 분사하셔도 되지만 그렇게 되면 머리가 이렇게 경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1번 있죠? 요 케라틴, 컬 강화제를 분사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와인딩 들어가시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2mm예요, 피카에. 네, 이 친구로 제가 한번 끝까지 이렇게 해서 수분 조절하시고요. 자, 여기서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어요. 이 상태에서 수분이 건조가 되고 나면 빗하고 머리카락 사이로 머리카락 이렇게 트러블 올라오죠? 천천히. 네, 시컬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바퀴에서 한 바퀴 반만 되면 되겠죠. 네. 천천히. 네. 네, 저희는 슬라이스를 굉장히 두껍게 떠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와인딩 하실 때 조금 천천히 하셔도 충분히 빠르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슬라이스를 두껍게 뜨고 뜸을 충분히 주면서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뺄게요. 자, 백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 판넬 빗질 곱게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1번 이렇게 분사를 해주시고요. 이번에 저희 신제품이에요. 그래서 원장님들 많이 한번 사용해 보세요. 연화도 쉽고 굉장히 빠르네요. 전처리 없이 연화도 한 번으로 간단하게 볼수 있고요. 네. 여기서 조금 기다리셨다가 자, 올라오죠? 이제 된 거예요. 여기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한번 정도만 살짝,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천천히. 수분이 건조되는 거를 보면서 제가 와인딩을 하는 거예요. 뜸을 준다는 거겠죠? 네. 자, 윤기 많이 올라오죠? 네. 아이롱에 있어서 윤기가 많이 올라온다는 거는 텐션도 맞았고 온도도 맞았고 여러 가지로 저희 종합 예술적으로 맞았다라는 얘기겠죠? 자, 네. 이렇게 쭉 뺄게요. 하고 나면 오른쪽에 두 개, 좌측에 두 개, 그다음에 백파트에 네 개, 여덟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자, 지금 중화하고요. 여기 보시면 리스 인텐스 헤어 샴푸 있죠? 곱슬거림의 전용 모발 샴푸예요. 이 친구로 해서 샴푸를 해볼게요. 네, 리스 인텐스 헤어 샴푸는 곱슬거리는 모발의 전용 샴푸예요. 그래서 습기로부터 영양을 보호해주고요. 영양으로부터 습기에, 그러니까 영양이 있잖아요. 그것도 보호해주시고, 또 매끄럽고 곱게 펴지는 매직 모발에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곱슬거리는 고객님이 오셨다. 근데 우리가 지금 볼륨이나 매직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리스 인텐스 헤어 샴푸로, 이렇게 전용 샴푸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네. 곱슬거림도 방지해주고, 습기에, 습기에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로부터 또 보호도 해주고, 매끄럽고,
곱게 펴지는 매직 모발에 굉장히 좋습니다. 자, 컨셉 살롱이라면 이 정도는 사용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고객님들한테도 적극 추천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또 이걸로 이렇게 샴푸하고요. 또 저희가 나머지 또 마무리는 또 마스크, 멋진 마스크를 또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깨끗이 헹구고 나왔어요. 이 상태에서 아르간 케라틴 마스크 이 친구를 해서 저희가 마무리를 할게요. 자, 건조하고 손상된 모발, 또 모발의 엉킴도 풀어주고요. 큐티클층도 굉장히 많이 보호해줘요. 부드럽고 윤기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마무리는 저는 이 아르간 케라틴 마스크로 하고 있고, 고객님들한테도 적극적으로 제가 추천을 많이 드려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이렇게 시술을, 화학 시술을 하셨을 때 그 모발에 맞춰서, 상태에 맞춰서 이렇게 권장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또 결과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중화하고 샴푸를 하고 마스크를 해서 전용 마스크를 해서 저희가 마무리했어요. 어때요?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왔죠? 또 제가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완전 건조를 했습니다. 자, 네,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죠? 예쁘게 윤기도 많이 나네요. 자, 제가 또 오늘은 여기 보시면 액션 크리스탈 리퀴드 오일이라고 있죠? 이 종류를 두 펌프만 해서 한번 도포해 볼게요. 네, 모이스처링이라고 해서 보습도 주고 촉촉해요. 근데 딥하지가 않고 라이트해요.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시면 깔끔하면서 예쁘게 나오겠죠. 완전 변신하셨어요. 네, 또 이렇게 해서 예쁜 사진 찍어서 많이 올려드릴게요.